옛날 한 젊은이가 지혜 있는 노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. 어르신, 저는 지금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. 매 순간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. 저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. 이 말을 들은 노인이 젊은이에게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. 난 지금 정원을 갖고 해야 되니 좀 기다려주게. 아, 그리고 이 가방을 좀 들고 있게.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무겁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방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시간이 지나자 어깨가 쑤셔왔습니다. 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고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. 오랜 시간 기다린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. 어르신, 이 가방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? 그러자 노인이 젊은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. 그렇게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. 바로 그 순간 젊은이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내려놓으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데 젊은이는 무엇이든 꼭 움켜잡고 가지고 있으려 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. 힘들겠지만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. 그리고 비우면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나요? 그것이 일이든 사랑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든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. 오늘의 명언, 얻는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은 버릴 줄 아는 것이다. 그라시안. 어떤 것에서건 자유로운 하루 보내세요.